태안반도 북쪽 내륙으로 깊숙하게 바다가 들어온 가로림만입니다. 겨울 들어 한동안 날이 푹 하다가 오늘 꽤 추워졌습니다. 이게 나무 보일라. 나무 보일라 따는 거야. 나무 보일라. 산에 가서 쓰러진 나무들 한짐 해가지고 왔습니다. 나무 보일라. 네. 거기다 넣으시려고요? 아니, 넣다가 이제 이따가 네. 저녁 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어르신이 힘 되게 좋으시네. 힘이 너무 센 것 같아요. 나하고 씨름을 할까? 쉬어가자고. 이 마을에서 태어나 84년을 살았습니다. 80살 아내와 동고동락하는 중입니다. 저 이쁘게 유지 할매 좀 찍어줘. 이게 서리가 오야 염문을 구멍들었는데 이게 수작업을 다 한 거예요. 허던 강당 예를 허던 그 시절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10분 전 옷이 다 됐네. 날이 쌀쌀한데 남편이 나갈 채비를 합니다. 난감한 이런 데가 천지가 길다고. 하나가. 열어면 됐어. 양재기 하나 갖고 좀 뭐. 양재기 어제도 갖다 하나 놔버리고. 그치, 어제 그저께 내버린 것은 물러서 정신 못 차린 게 내버린 거고. 아이고, 이걸로? 엊그제 갖고 갖다 놓지. 엊그제 갖고 갖다 놓으니까 콩 담아놨어. 아이고, 고생. 그게나 뭐. 콩 담는 건 똑같지. 됐어. 뭐 입어야지 또, 춥지 않게. 잠바고, 우비고. 우비 갖고 하면 돼. 우비 입으면 돼. 내가 무엇까지 일러 왔나? 됐어. 잠바라도 우리 든든하게 입이 좋아. 이거 입으니까 됐어. 아이고 만다려 만들까. 네. 아버님이 어머님 말씀 잘 안 들으세요? 안 들어. 아주 안 들어. 다녀오리다. 야 소고들하죠. 줄곧 아내와 같이 다녔는데 오늘은 몸이 안 좋다고 하니 혼자 다녀올 참입니다. 가로림만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 어르신 뭐 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손치러면은 불 넣고 찔라고. 아, 가요. 물이 빠지면 절벽 구멍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호뚜레 바위. 호뚜레 바위. 예, 옛날에는 군영 바위라고 했는데 지금은 호뚜레 바위로 예. 됐대요. 그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앞에 보이죠. 예. 감태가 새파랗게 났죠. 아, 여기서 예. 하실 거예요? 예, 여기서 해야지. 여기까지 와신께. 저 갯벌 풀을 뜯으러 왔습니다. 나만 따라와요. 아내는 마음 못 놓지만 오늘 보란 듯이 수북하게 뜯을 겁니다. 가로림만의 잔디처럼 도단한 가시파래, 감태라고도 부릅니다. 까다로운 해초라서 펄이 좋아야 자랍니다. 우리 많이 났다요. 이게 자연산이요 이거.
누가 뭐 씨앗을 뿌린 것도 아니고. 겨울이 추운 때라 나지 여름이 더운 때는 안 나. 이게 따뜻해지면 녹아 없어지니 겨울날 부지런해야 캘 수 있습니다. 한 줌 한 줌 밭 매는 것처럼 수고스럽지만 이곳 갯마을에서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여기 이원위원회에서 예. 한 발짝도 안 옮겼어. 아이 이불하게 말해요. 토주대가며. 갯일이라면 몸이 닳도록 했지요. 아내는 더 했고요. 예전에는 뜯어서 팔기도 했지만 이제는 겨울 반찬하고 서울의 자식들 나눠주면 됩니다. 잘했다 못했다 소리 없이 그저 같이 앉아 감태 씻는 아내. 이게 매버릇은 사람은 그거 잘 매는데 매버릇하는 사람은 파릇하고 포따에 가서 팔을 맨다고 다 파리가 아니오.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안 들어가게 매야지. 꼼꼼하게 골라서 파랗고 예쁜 것들로만 발에 띄워 착착 펼칩니다. 오늘 뜯어온 감태로 200장 정도는 뜰 수 있습니다. 이제 잘 말려야겠지요. 베티다 놀이하여. 그리고 이렇게 거울러지게. 뱃만 잘 나면은 2시간 내지 2시간 반. 구우면 참 고소합니다. 저녁에 아내에게 칭찬 좀 듣겠지요? 60년 조금 지났다. 너무 오래 사는 거 아니야? 왜요? 더 오래 사실. 옛날에는 40년 동 거기도 어렵다고 했는데 이쁘면 60년이나 살았으니 얼마나 오래 사는 거야? 이쁘지도 않고 밉지도 않고 그냥 보통이요. 할머니는? 나 밉대. 밉다는 말도 양지처럼 따뜻합니다.